중국에선 오토바이 묘기 공연 도중 아찔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지난달 29일 중국 북부 샨시성의 한 테마파크에서 두 명의 스턴트맨이 불꽃을 내뿜는 오토바이를 타고 원형으로 된 이른바 죽음의 공 안에서 고개를 선보입니다. X자를 그리며 원 안을 돌던 도중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고 화염이 분출됩니다. 밖에서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고 문을 연 후에야 스턴트맨은 탈출했지만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. 나머지 오토바이 한 대는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이 장면을 목격한 일부 관광객은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하지만 놀이공원은 사고 다음 날에도 이 공연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